이 에스프레소 빈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브루보틀 커피에서 처음 주문할 때 원래 이 에스프레소 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에스프레소 빈이 들어있는 세트 상품인데 원래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품절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만 그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입고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주문해 봤어요. 이렇게 세 종류의 빈이 이렇게 담겨져 왔고요. 제가 처음에 주문했던 이 빈은 이제 340g 짜리였는데, 이거는 하나당 170g 짜리 이렇게 세 봉지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빈마다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같이. 요즘 SNS에 이거 진짬뽕 크림 파스타? 그게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정말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그냥 진짬뽕이랑 우유만 있어도 되고요. 저는 오늘 집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좀더 넣어서 먹으려고요. 베이컨, 버섯, 마늘, 양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페퍼론치노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입한 이제 핸드폰 충전기인데요. 무선 충전기예요. 와이어레스인데 이거 세일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생각보다 좀 무게가 있어요. 이렇게 케이블선이랑 그리고 이거 충전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거 받침대 같아요.
이두 개는 제가 이제 헤어 영양제로 먹는 건데, 다 먹어가지고 이번에 가서 새로 하나씩 더 사왔어요. 이거는 그냥 틀니로 된 타입이라서 이 심심할 때 그냥 한두 개 먹기 좋고요. 이거는 비오틴이랑 같이 먹으면은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있는데, 확실히 좀 머리가 들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닥터브루노스의 비누인데, 이거 예전부터 제가 썼는데 순해서 좋더라고요. 아침에 세안할 때도 좋고, 그리고 이제 손빨래 같은 거할때 이거 쓰면 좋더라고요. 요즘은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얇은 마스크를 제가 사용하는데, 매일매일 이걸로 이제 빨아주고 있어요.